하죠. 베노사가 이어서 갑니다. 저번에 이제 바를들의 시점, 거인들의 시점에서 지금 새로운 시점으로 바로 옮겨온 직후에요.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저번 이제 바를 1화에서 어떻게 게임을 진행하면 되는지 암호와 체력 개념을 완전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쉽게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유닛을 배치하고 가도록 하죠. 궁수가 있으니까 얘도 궁수 활이 있긴 하네. 준비. 일단은 내 생각에는 데미지를 줘서 내 실드를 노리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싸리 그냥 실드를 미리 까버리는 것보다 실드를 미리 까서 한 방을 노리는 것보다 나은 것 같거든요. 기술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자유롭게 통과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오, 얘 이런 것도 있어? 아머의 피해를 줍니다. 사거리 안에 있는 모든 아군들이 지정된 목표를 공격합니다. 오, 그래? 일단 이 턴이잖아. 사냥감 포착. 멀어서 안 되는데? 야, 활로 수압해서 못 쏘냐? 활로 수압해서 못 쏘? 잠시. 얘가 오게 해. 왜냐면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쏠 수 있겠지. 화살 깨기. 추가 피해를 주면서. 아, 지금 왜 이렇게 거리가 짧아, 얘는. 이동 일단 하자. 맞출 수 있냐? 네, 다섯 칸 정도인데? 아이씨. 한심. 온다, 온다, 온다. 일단은. 체력이 10, 공격력이. 공격력 그럼 체력이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레드가 10이기 때문에 레드 블루를 하자. 레드가 10이기 때문에 블루가 고라서 데미지를 1 넣을 수 있죠. 그리고 상대는 레드가 8이고 나는 이제 레드가 8이기 때문에 레드를 까자. 레드를 까는 게 좋은 것 같아. 암호 피해는 됐고 일단 레드 까야 될 것 같아. 내가 안전하게 하려면은. 오, 야, 왜 이렇게 사거리가 넓어? 공격 다 되는 거 여기까지? 이 레드를 2 감소를 해서 날 못 때리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 깜짝 놀랐네. 실드에 깠죠, 지금. 화살 깨뚫기 가자. 어떻게 졸라나? 실드와 레드 감소. 너무 블루 까였는데? 잠깐만. 이거는 데미지가 지금 굉장히 낮네. 그냥 데미지 입히면 될 것 같은데? 3. 이러면 또 블루 까야죠? 나 완벽하게 이해했어. 무조건 깨. 잠깐만 너... 너무 낮네. 일단 깨뚫어라 그러면은. 쿨 같은 것도 없는데? 그냥 쏠 수 있는데? 레드가 1이기 때문에 실드를 블루를 까야 되고요. 블루가 다 까였죠 지금? 그냥 때리면 되죠 하지만? 사냥꾼. 소리 엄청 커. 근데 이게 적당한 것 같아. 명성 3개 먹어줍니다. 명성이 따로 분류되나? 저게 드리치인가요? 알레는 차분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은 그녀의 심장이 당장으로 가슴에 뛰쳐나올 만큼 크게 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 다쳤냐? 아주 괜찮아요. 공기당에서 수레를 끌고 있던 욕수는 도망쳐버렸다. 당신은 보급품이 대부분 사라져버린 것이다. 당신이 그 방향을 살짝 쳐다보자 수많은 검은 드리치들이 나무 사이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거 궁수 괜찮네. 실드를 미리 까놓고 붙어서 내 레드가 블루 넘을 정도까지 이제 실드를 까놓고 붙어서 이제 실드 상대는 실드 가게 하고 나는 레드를 때리면 되고. 뭔 소리야. 빨리 가죠. 내가 말하고도 뭔 소린지 모르겠어. 우리 어떡하냐. 생각 좀 해보자. 지금 싸우자. 이길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나 하는 법 알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식량이 굉장히 적네요. 3개예요. 아까는 100에 시작했는데 바를드든. 미친듯이 식량을 술에 실었다. 드리치가 나타났지만 당신은 그들이 다가오기 전에 술을 움직일 수 있었다. 거대한 형태가 멀어지면서 좀 희미해져 갔다. 15의 식량을 얻었습니다. 안 싸우고 그냥 얻는 거야? 산에 마을수록 보급품도 빠르게 소모됩니다. 화면 위쪽에 현재 가진 보급품 며칠 더 받을 수 있는지 표시가 됩니다.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보급품을 더불어 몇몇 아이템들을 판매할 것입니다. 오호.
하루가 지났습니다. 동료가 없어서 여기 조그마한 거 있네요. 이 바를들이 너무 컸어. 조그매서 잘 보이지도 않죠.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엄청 조그매요. 마우스보다 작습니다. 마우스 다 가려지죠? 커졌어. 마우스보다 커짐. 이 소보다 바를이 더 큰 것 같아. 물 좀 마시겠습니다. I never expected to see the dredge with my own eyes. What happened in the north? Already we see more between the trees as we approach our home, and Alette grips my hand tight. We must find Ivar. 시간이 안 가네. 5일을 안 넘는데? 여기서 5일 딱 밤쯤에 끊는 것 같은데 밤이 아니야. 태양이 멈췄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가도 날짜가 이제 안 변하나 봐요. 그 해가 안 변하나 봐요. 고정이 돼 있어서. 되게 잘 만들었다. 나는 원래 어두운 거 싫어하거든요. 야맹증이 있어서 어두운 거 잘 못 봤기 때문에. 하... 비는 오냐 그럼 이러면? 의문스럽게 서있던 거대한 바늘이 보인다. 당신이 다가가자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아이버, 사냥 고수 가봐서 돌아온 건가? 내일 집 나올 줄 알았는데. 드레치오, 사방이 깔렸어요. 어떻게 왔다는 거야? 요새 그 무너진 걸 거야. 전사들이 몰려들었다. 당신은 외곽 쪽에서 비명을 들었다. 사람들은 대화랑 쪽을 찌어가기 시작했고 아이버는 전사 그룹에 있는 아이든 꼬마에게로 몸을 돌렸다. 알렛을 데리고 대화롱으로 가서 족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전하라. 나머지 사람들도 데려갈 수 있을 만큼 데려가고. 아, 데려가자. 같이 싸우자. 부딪혀야 될 일이야. 아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이면은 실드를 까줄놈이 필요해. 그 염소라니 너무 요즘 페미나치 시대에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니? 바로 지금 수염 뽑힐라고. 어이야, 떨어져 죽을 뻔했네. 갑시다. 바로 싸우고 싶은데 싸우는 게 재밌어 이거 은근히. 우리가 이것들을 얼마나 붙잡을 수 있을까? 당신은 물었다. 아이버가 알 수 없다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좋지 않은 신호다. 순서를 정하는 거네요. 일단은 궁수계통인 두 명을 먼저 세워놓겠습니다. 실드를 먼저 까는 걸로 하고. 이건 뭐야? 1화 뭐 1치력 1이지. 오! 알렛 제법이야. 잠깐만, 근데 이거 엔터키로 나가는 건데. 저, 아, 이거 여기 있구나. 가자. 전투 되게 마음에 든다. 스토리도 괜찮은 것 같고. 나 이런 거 좋아해. 하나씩 죽이자. 잠깐만. 너 일로와. 일로오고, 너. 일로와. 일로와, 일로오고. 이렇게 하자, 그래. 니가 얘가 완전히 그냥 그거네요. 실드 마스터네요. 얘도 실드고. 루코가 공격을 합니다. 실드가 8이면은 지금 모두가 안 돼. 얘가 안 되네. 그럼 실드를 까자. 실드 니 까죠. 미리 작업을 쳐놓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 얘. 스와프 때리니까. 너도 가자. 모든 유닛을 공격합니다. 추가로 암호 피해를 줍니다. 공격을 할 거고 실드를 까죠. 다음이 얘니? 얘가 누군데? 얘야, 다음이 얘야. 그러면은 레드를 까놔야겠구나. 실드를 까끔 유도하게끔. 7이면 별거 못하지. 야, 일로 오냐? 아, 야, 그건 오바지. 아, 갤 노려. 양아치네 완전. 1천 내지 마. 죽여버려 그냥. 7 아이 명성 하나. 발을 정해 투사.
잘 생각해라. 잘 생각해야 된다. 얘 이동해서 철벽시키면 될 것 같은데? 어, 일로 와봐. 너가 하나의 철벽이 되는 것이야. 얘가 좀 위험한데? 오, 저항. 아, 근데 이거 좀 되냐? 아, 아슬아슬하게 안 되네.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쉬어. 아, 웃기지 마. 독한 새끼들. 3이면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지. 딱 되라 그래. 얘를 일로 오면 얘가 한 칸 돌아가야 되잖아. 일로는 못 오니까 여기서 철벽을 하자. 좋은 생각이야. 얘는 이제 완전 그거죠. 장기말에서 견제 역할을. 어, 한 칸 안 돌아오네? 아, 됐어.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양호해. 실드 까이면 위험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 얘도 너무 이거 헬인데. 사냥감 포착. 암호에 1대1 피해를 준다? 해서 일단 죽이자 얘. 명성 승급. 좋아요. 바로 못 왔죠? 죽겠는데? 깨뚫기는 오바야 지금. 깨뚫기 오바고 실드 까야 돼. 이건 이 까고요. 너는 가. 어, 이제 필요가 없어. 어, 죽는 게 도와주는 거야. 자, 어쩔 수 없어. 너 밀어버려 얘. 밀어. 아, 소리 좀 마땅 하고 밀렸어. 어, 때릴 수 있네. 아, 이러면 의미가 없지. 미는 이게 뭐니? 아, 얘는 그냥 해야겠다. 어, 데미지 넣게끔 무리를 시켜놔야겠어. 어, 어차피 탱커 역할 하는 녀석은 따로 있으니까. 하지만 네가 맞을 건 예상 못했는데. 이기기만 하면 돼. 결과적으로 이기기만 하면 된다. 3 8밖에 안 되는 녀석. 야, 위험하다. 일단 얘 죽이고. 7 건방진 녀석 이거. 안 통해. 깰 수 있냐? 6. 아, 오지 마. 야. 아, 개오바야. 근데 너가 맡아라. 오, 너 실드 몇이야? 8! 이러면 못 때리네. 실드 까야 되네. 죽여. 아, 야, 뭐해. 어. 아, 개놀랐네. 아, 개놀랐네. 명성, 필리지 모드. 아, 반격으로 지금 깠죠? 아, 너무 없다. 지금 너는 이거 외엔 딱히 할 게 없다. 까! 충분히 까나. 이리 와. 실드 제로로 만들어버려. 너 실드 없다. 얘한테 막타 주고 싶은데. 여태 고생했는데 이거. 이거 나 회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 휴식해봐. 의지력이 하나 생기는구나. 아, 나 너한테 경험치 주기 싫은데. 이 길이한테. 이 길이 아무리 봐도 잡몹인데. 넌 뒤질 일만 남았어 이제. 저렇게 제 주인공을 패스니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주인공이 다 때려박는다 그냥. 때려봐. 일이 뭐니 일이. 죽여. 그렇지. 바로 숨지는 거야. 실드 깨는 걸 해놔야겠다. 공수도 굳이 데미지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아. 실드 깨는 걸로 한들로 때리면 2D인 것 같아. 명성. 그리고 단기전일수록 궁수가 레벨 높은 게 좋을 것 같아. 좀 장기전까지 봐야지 근접을 좀 뛰어놔야 될 것 같고.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죽지만 않으면 부상까지는 안 가나 보네요? 예. 네. 전투의 난이도를 바꾸는 것도 좋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합니다. 아, 앞으로 죽이면 안 되겠다. 다 죽여서라도 겸치 몰빵할까까지 생각을 했는데, 주인공한테. 아이버가 말했다. 그는 어깨 너머로 주변을 둘러봤다. 우린 돌아가야 돼. 그리고 덧붙여서. 안녕하세요. 로크 주변의 집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테니, 뭐라도 뭔지 확인해 봐. 지켜보죠. 거대한 메스 들어오는 모습. 시간, 화살을 당겨 쏜다. 주위를 돌려줘. 어 뭐야? 그는 죽었어. 아이버가 소년이 박살난 해골을 보며 말했다. 아 괜히 찝찝하게 애는 왜 출연시켜가지고 사람 말이야. 이런. 야 이거 스토리였냐? 아니지. 부상 아이템. 아 그래? 하루를 더 대기해야 된다네. 이 길이 죽은 거야? 아 이 길이 소년이었어? 겸치 괜히 먹였네. 죽을 놈한테 괜히 매웠구만. 아 실드 깨기 해야죠 무조건. 어 개이득이죠. 실드 깨기랑 이거 해서 한 번에 실드 그냥 다 박살내버려서 가까이 오면은 선빵 때려가지고 레드를 다 까버리겠습니다. 좋은 발상이야. 가자. 하루 기다려야 되네. 대화 좀 하자.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타는 사람 있어? 이건 최악이야. 그는 그 나이 또래 좋은 정사였어. 가족은 아니었지만 내가 드리치를 상대하는 일이라는 걸 잊은 모양이야. 아, 나 때문에 죽었네 걔. 내 실력이 예전만 못한 거 그렇고. 됐어. 나이도 더 어렵게 하면 되지. 내가 너를 오래 알고 지냈지만 너는 드리치에 대해 얘기할 때는 항상 피하곤 했어.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거야. 일단 그를 멈춰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드물어. 빨리 떠나는 게 최선이야. 그 자식들은 우리가 지친 여성들과 아이들 때문에 느려질 때까지 따라올 거야. 그다음 공격하겠지. 심지어 우리가 전멸을 하더라도 그들은 계속할 거야. 지나간 자리에 뭉개진 시체들만 남았지. 그들에게 끝이란 없어. 어떻게 살아남았냐. 멘더들에게 물어봐. 나는 그곳에 없었다. 넌 한몫한 걸로 아는데. 아이버한테 되게 기대네요. 아이버는 탱커고 실질적으로 뒤는 내가 넣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기가 정비하는 데였지? 어디가 메인이지? 아 보급 살 수 있네. 어그로 끌기 마이너스 1. 휴식시 의지력 추가 하나. 아, 야 되게 좋네 이거. 이거면 할만하지. 암호 플러스 1.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아 이거 먹는데 아 명성이 들어가? 아 그래도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 그래도 먹어야 돼. 이건 뭐야? 명성 하나 들어서 보급품을 아 보급을 하겠다고? 아, 됐어. 아 나 저거 아머 2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주인공한테 몰빵해야지.
아라곤, 아라곤한테 몰빵할 거야. 얘는 아라곤이야 오늘부터. 루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딱 봐도 아라곤이구만. 아, 3등급부터 쓸수 있어? 그럼 지금 못 쓰는 거야? 어, 꺼져 그럼. 너무 약하다 했어. 이런 거 있어야 되는구나. 아머를 탱커한테 안 주고 주인공이 낀다. 예이. 가자 이제. 하루 안 쉬어. 두 명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내 생각에는. 루코 자네가 살아 돌아오는 신께 감사해야겠구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내는 시끄러운 소리 가득 차 있어. 뭔 일이 일어났던 거야? 족장 부인이 왔다. 어, 뭔가 쎄 보이는데? 그들이 마지막일 거란 생각은 안 드는구만. 결단이 필요한 때야 내 입장을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막 떨어야 돼. 쉬운 일이 아니구만. 나 싸우고 싶은데 이거 선택하는 거랑 관계없는 것 같아. 아까 애 죽은 것도 그렇고 내가 내릴 결정 아닌 것 같다. 아이버 편을 들죠. 아이버가 세니까. 아이버 전쟁 경험이 많으니까. 몇년 늙은 것 같다. 그치. 걔네 실드도 있는데 솔직히 누구 몇 명이나 싸운다고 우리 중에서 일반인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이 실드라도 까주면 이득일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떻게 들고 있길래 이런 자세가 나오냐? 검을? 좀더 높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어떻게 손목을 뭐 어떻게 꺾고 있는 거야? 내가 저들의 발을 묶게. 내가 아이볼 돕겠네. 그녀는 알렛을 훈련시키고 있었으므로, 어, 그쵸. 알렛의 엄마죠. 알렛이 족장 딸이었군요. 몰랐어, 나. 아무 생각 없어서 그냥 동네 딸인 줄, 그냥 동네인 줄 알았어. 어, 루크 제자나 뭐 그런 건줄 알았지. 그녀를 찾기 전에 당신이 그녀를 찾기 전에 알렛이 당신을 찾아왔다. 아빠가 뭘 하셨는지 알아요. 나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 제발 혼자 내버려두지 마세요. 또 쉬어야 되는데? 다쳐서? 아, 말잘 들어. 관심만 끄는 거야. 빨리 싸우러 가자. 싸우고 싶다. 결국 오지도 않을 놈이 뭐를 부상당한 주제에 체력 마이너스 1. 가자. 아닌가? 체력 마이너스 1 상태로 그냥 끼는 건가? 그럼 좋지. 어, 그렇네. 아, 근데 지형이 너무 헤린걸? 잠깐만, 이따위로 싸운다고 지금? 얘를 얘한테 붙이고, 얘네 셋을 이용해서 실드를 까서 하나씩 제거를 하자. 얘가, 너가 이제, 잘 블로킹을 해야 돼, 그런 거로. 어, 너가 일로 오고, 너가 일로 와. 여기까지 붙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까지는 해야겠다. 어그로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루크 쏠수 있냐? 아, 잠깐만. 루크 공격을 한다고 치면은 한 칸만 앞으로 가면 되네? 한 칸만 와. 실드 까는 걸 3까지 찍어놨거든요. 아마 실드가 한 번에 다 까질 거예요. 실드를 까죠? 덩어리는 다 다음 턴이니까. 아, 덩어리가 일로 오면은 망하는데. 일단은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실드 4를 까고요. 이거 한 번에 레드 까서 옴짝달싹 못하게 할수 있죠? 알레 공격거리 어떻게 되냐? 너 공격거리가 너무 낮아. 공수 맞냐? 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얘로? 일단은 의지력을 쓴단 말이지, 더 이상 이동하면은. 넘겨. 아, 일로 오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버! 알지? 넘겨, 일단. 아, 야, 데미지를 넣는다고? 아, 맞다. 레드를 안 깠지, 내가. 아씨, 오피리아. 화살비 뭐야. 아, 됐어. 일단 오피리아로 얘를 때려야 돼. 이건 확정인 것 같다. 아, 바로 앞은 못 때리네. 얘는 그냥
순수하게 공수네. 실드를 까고 데미지로 한 번에 그냥 레드로 찢어박자. 찢어버리자. 어, 얘 너는 실드 해야지. 실드가 지금 8인데. 어? 잠깐만. 자, 아, 나 걔 알못인데? 일단 찍어. 어. 그치, 얘가 몸 됐지? 아, 그건 좀 오바지. 사나 까먹으면 어떡하니. 어, 큰일 났는데? 일단 이 까. 레드 까이면은 복구 안 되는 거 너무 헬인데? 어. 실드. 어, 좋아. 일단 가서. 까야지. 어, 너무 많아. 어, 너무 아픈데? 다음 덩치잖아. 그러면은 아예 그냥 실드 깨버리고 얘 죽여버려. 어, 실드 깨고 돌아가서 죽여. 돌아가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하면 안 될까? 다시 하면 안 될까? 아, 저 너무 이거 내 너무 생각 없이 했는데. 다시. 아, 이거 나 경험치 쟤한테 왜 이고 싶어. 왜냐면은 암호를 입을 수 있으니까. 어. 아, 위로 갈지 몰랐어. 아, 내가 생각을 너무 못 했네. 탱커를 먼저 보냈어야 됐어. 가자. 어, 잠깐만. 뭐 하는 거? 선택지 왜 이래? 어, 이 게임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타이탄 퀘스트 2. 아, 타이탄 퀘스트 2 해야죠. 언젠가는. 아이브와 같은 생각이고요. 제약을 돕도록 하죠. 이기는 건 문제 없는데 내가 너무 막 해버렸다. 주인공한테 경험치 몰빵하는 거 나름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선택지 잘못했다가 주인공 빼고 다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근데 얘네를 한 곳에 모으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너를 앞으로 보내야 돼, 이번 전투에서는. 보니까 얘가 먼저 그 대왕의 어그를 끌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얘가 까는 거 맞는 것 같다. 어. 까고 레드를 오는 데까지 까놔야 될 것 같고. 돌아가면서 선이라 좀 힘든데? 가자. 너를 일로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낸다는 거 아니야 지금? 오! 되네? 야, 그러면 일로 와야지. 아싸리 그냥. 너가 일로 오고 일로 와. 그리고 너도 와야지? 야,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 이렇게 되니까 좀 헬인데. 너 이거 앞에 누구 있어도 쏠 수 있는 거냐? 아, 일단 일로 불러. 어. 어, 일로 보내자. 어, 일로 보내서 어그를 주자. 어. 몸 돼. 잠깐만. 야. 두 칸 앞으로 보내야겠다. 아이씨. 야, 안 된다고? 아, 야, 한 칸만 더 보내줘, 그러면은. 아, 이거 반칙이잖아, 야! 아, 이거 원래는 파란 칸은 더 이동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너무 양아치네, 진짜. 아, 너도 넘겨. 아, 이씨. 일단이까. 아, 얘가 못 때린 걸로 지금 스노블링 너무 큰데? 어, 얘가 다 몸빵 하죠. 어, 밀리는 것도 안 밀렸고요. 실드도 2밖에 안 까였고요.
쟤는 일단 거르고 얘부터 까자. 그렇지. 넘으면 되고. 너 돌아가서 아 못 쏘는구나. 일로 와봐. 화살 깨봐. 올. 제법인걸. 이거는 딜 넣어야겠다. 아니야 아니야 실드 깨버려 그냥. 어 이렇게 된거 깨버려. 주인공한테 몰빵한다. 아 그러지 말자. 아 그래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 아 근데 이 밀 수가 없네. 이렇게 밀어도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루크로 일로 와봐. 죽일 수 있냐 한 번에? 한 번에 안 되네? 됐어 일단 죽여. 그쵸 실드 깨기로 변했죠? 너 이거 못 때리니? 잠깐만 못 때려? 그치 레드 막 까주고. 아이 헷갈린다. 어 죽었구요. 너의 죽음은 운명이야. 어찌할 수 있는 여건이 없구나. 까 하나씩 보낸다. 아 너무 센데 근데 얘. 아 실드 까이죠. 일단 이제 잡고요. 슬레이어 각이다. 아 제발 그래 아줌마만 믿겠어. 좋아 좋아 일로와. 6! 이러면 실드죠? 레드 까여서. 어, 안정적이야. 안정적으로 메이고 있어. 필리지 모드 가는 거고, 이거 잡고. 완벽하게 마스터했어. 좋아. 승급, 좋아요. 이걸로 실드 킬러가 되겠구만, 더 강력한. 그렇지. 너로 실드 까고. 너로 이제 마무리. 죽어. 몰빵했다. 좋아. 그와 동시에 아머까지. 아 좋습니다. 예상대로 됐고요. 알렛 그만 당하면 안 되냐? 아 개쓸모 없네 알렛. 식량은 마이너스 4. 캐르벤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시간쯤. 저기에요. 그녀는 도로를 가르쳤다. 아, 술에 실려있는 인물이 옆으로 날아갔다. 불쌍한 사람. 뭐야. 9조건 270 전선 45. 당신은 멀리 있는 캐러밴을 흘끗 쳐다봤다. 안전한 지점에 한참 떨어져 있어. 그들은 꽤 멀리 떨어져 있어. 어, 언제 온지 확인할 수가 없다. 일찍 쉬자야. 한 번 더 싸우고 싶다 난. 죽여서 밀어내면 되지. 사기 상승. 사기도 한 번 땡겨주고 부상도 회복해주고 얼마나 좋아. 어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걔네들 라인으로? 어 아니네 얘네 맞네. 발을 없죠 전사 있죠 지금. 근데 왜 캠프가 똑같이 생긴 거 아니냐? 어 너 레벨업 했잖아. 승급해야지. 더 높은 기술. 자 더 높은 기술이 뭐가 되는 건데?
아니 기술 뭔데? 등급이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실드를 좀 갖고 싶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적어도 한 2타까지는 먼저 줘야지 킬이 나올 것 같아서. 레드까지 갈건 없을 것 같아. 솔직히 실드 까기 시작하면은 레드 금방 가니까 계산을 좀 칼같이 해야겠네. 너무 대충 했는데. 실드 가능한 것 같아요. 주인공스럽게 가자. 혼자 캐리할 수 있게. 그냥 센놈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화살바지로 두자고. 좋은 생각이야. 입을 수 있죠? 이러면 아머가 12죠. 아머 12에 실드 30깔수 있는 실드 까기 머신. 호두 까기 인형. 모의전도 한번 하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 승급 시키려면은. 와, 이따위로나. 잠깐만. 이러면은 공수 와야지. 준비. 보내자. 가라. 니들 금방지게 일로 오느냐? 와, 이거는 때려야겠다. 이거는 맞으면 아프니까. 의지력 5나 있어. 이런 사드 실드 각이죠? 그쵸? 계산대로. 일로 와봐. 아, 여기 뜨네. 때릴 수 있는 건 없는 게. 넘겨. 아니, 이제 매겨줘야 되나? 모의 전투인데, 인간적으로? 너무 독한가, 내가? 이건 좀 심한가? 그리고 나 이거 화살비 좀 한번 써보고 싶어. 괜히 썼다가 개작살 날것 같은데. 일단은, 까자. 어우, 쎄다, 야. 실드 너무 까였는데? 일단 하나 보내고 갑시다. 예스! 승급 포인트를 이제 재야 되나? 야, 너무 고통받는다, 자. 이거, 여기서 설마 다운되면 나 부상 치료해야 돼? 너무 양아친데, 이거는? 주인공이 다 막아주겠지, 10인데, 실드. 탱커급이야. 화살비 한번 내리자. 9칸 아니야? 여기도 내려봐. 뭐한 거야? 안 맞은 거야? 아이씨. 데미지가 10이 안 돼서 때려도 의미 없을 것 같은데? 1. 실드 깨기. 좋아. 90%인데 맞추겠지. 그렇지, 레드 까고. 가셨는데? 엄마 가셨는데? 실드 깨. 그렇지, 실드 다 깠고. 죽이고. 아이바 가셨고요. 잘 생각하자. 얘는 내 생각에 한 큐에 죽일 수 있어. 데미 10이니까 얘가 문제야. 실드 많아서 안 죽겠지? 설마 뭐 이렇게 싸워서 다 전멸당했다던가 뭐 전멸 엔딩 그런 거 아니겠지? 확정. 승급. 아싸. 전멸당했잖아, 야. 7. 실드로 전환되죠? 또 몰빵이네. 몰빵이 짱이야.
한 명의 판타지 세계에서는 한 명의 영웅이 다 끝내는 법. 먼치킨이지. 승급 포인트 생겼죠? 안 되네, 부산. 그, 당연하지. 15명선 갖다 걸고요. 아, 이건 데미지가 낫겠네. 너무 막 하는 건가? 의지력 넣는 것도 좋은 것 같긴 한데, 무조건 물리 이거 올려야지. 기본 올려야지. 기본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가자. 여유 있을 때. 이건 좀 오반 듯. 아, 얘가 앞으로 와야지. 일로 와. 밀어! 자, 아직 제법이구만. 야, 거기까지 와서 때린다고? 아, 개오바야, 진짜. 아, 미치, 진짜 양아치야. 실드 까. 4포인트. 아, 실드 까기 괜히 했나? 데미지가 세가지고 필요가 없나? 어썸하네. 12니까 얘 실드 다 까면 죽일 수 있다. 당장은 저분이 몸빵 해주실 거고요. 일단은 체력을 까놔야겠다. 12 이러면 죽이죠? 다음 루크턴에. 14 12 얘도 루크턴에 가고요. 아, 너무한 거 아님? 아씨, 때려. 쟤는 건들 필요 없잖아. 루크턴에 갈 테니까. 12, 그렇잖아. 레드라도 까두자. 아무것도 못하게. 그치? 가라. 필리지로 간다, 다음에. 좋아. 잡고. 아, 왜한칸 차인데 활로 쏴? 6! 그럼 11. 죽여라. 아, 이거 뭐해. 얘 능력 진짜 안 쓰는 것 같아. 12에 12, 24. 강력하다. 주인공님인데 이래야지. 몰빵 다 넣었는데 안 업했네요. 다른 애들 좀 줄까, 이제? 너무 심했나, 루크만? 다른 애들 좀 매겨주자. 아이바, 베테랑인데 아이바 매겨줘야지. 달려. 아, 괜히 실드 까기 했다, 얘. 실드 굳이 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어지간히 센거 아니면은 때려도 딜 들어가는데. 내가 아니랬네. 그래도 한 방에 보낼 수 있으니까. 다음은 알렌 경험치자. 아, 이거 12로 맞춰버렸네. 아, 고민된다. 몰빵이냐? 아니, 얘로 할까? 12니까 잡을 수 있잖아, 한 방에. 그러면은 12, 7이면은 실드 까야지, 얘도. 맞춰라. 범위 안 되냐? 되네. 일로 와. 한번 쏴보고 싶었어, 화살비. 왜못 쏘냐? 아, 1턴 안에 함정을 설치해서 들어오게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특이하네. 까봐. 야게. 보내. 보내, 그냥. 승급, 좋아.
알렌도 먹여주자. 아, 알렌 엄마 먹여줄까? 하긴 엄마가 이제 나이가 있는데도 강해야지. 딸보다 등급이 낮으면은 창피하지. 부끄부끄하지. 야, 여기까지 쏠 수가 있어? 데미지 몇이야? 5? 아씨, 그럼 의미 없잖아. 뭐야? 아니, 이런. 아, 못 잡잖아, 또. 아, 씨. 아, 열받네. 또 루크의 복이야? 4, 5. 실드 까기. 얘 막타만 그안 치면 되잖아. 이게 없는 애가 없네. 그냥 니가 까야겠다. 야, 별수 없다. 야, 남는 놈한테 그냥 하나 매겨줘야겠다. 3 까놓고 의지력 꽂으면은 잡지 않을까? 아씨, 아줌마 그만 맞아요. 아,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 못 쏘네. 아, 못 쏴? 아, 못 쏘냐? 잡았다. 아싸, 잡았으면 됐어. 천궁수. 근데 안 올랐네? 넘겨. 야, 먹을 수 있으면 먹어. 메이눈. 이게 다야? 도전 과제만 다 되는데? 아직 능치가 안 되나? 아, 그래, 가자, 이제. 그만하고. 그만하자. 아, 나갈 수가 없네. 그럼 한번더 해야지. 그럼 한번더 해야지, 나갈 수 없으면은. 어쩔 수가 없네,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이제부터는 그냥 막 하죠. 먹으면은 뭐 이득이고. 뭐 누구 먹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 굳이 누굴 먹이지 않아도 먹게 되는데, 자동전투 있고 이런 거 하면은. 괜히 괜한 짓이야. 철벽 그런 거 없냐? 죽여. 야, 한 방이네? 승급했어. 혼자만 신세계로 가고 있어. 야, 강력하다. 일로 와봐. 어디로 가야지 쏠수 있는 거냐, 쟤를. 아, 일로 와야 되네? 의지력 써야 되네? 세 개나 쓴다고, 의지력을? 아, 못 잡네. 때려만 돌아, 그러면. 아, 그만 쏴! 아, 무슨 이 사이를 쏴. 얘가 있는, 덩치가 있는, 덩어리가 있는데. 너무 양아치잖아. 얘를 일단은 견제구를 꽂아봐. 이 정도 세게 때려놓으면은 아무것도 못하지. 아. 죽이자. 데미지 왜 이렇게 세냐? 그렇지, 승급. 얘 승급시켜야 돼서 못 올릴 것 같은데? 얘 괜히 암호 깨는 거 올렸어. 암호 깨는 거 필요도 없네. 암호 깨는 기술 자체가 있어서 그런지. 아, 뭐 이렇게 다 강하냐? 아이씨. 해봐. 공수는 좀 커야지 킬 먹겠는데. 말도 안 돼. 야, 오바잖아. 죽여. 도끼질해. 아, 짜식. 얘 쏜다고? 얘 얼마나 강력한데. 주인공이야, 제가 이제.
보호마스터 알레는 줘야겠는데? 양념 잘 쳐놔. 루콜 하나 지우고 얘네를 하나 지우면 되겠다. 8이니까 8이면 안 되네. 죽여. 어, 되네? 예스. 아니 이런 건방진. 그렇지. 알렌 또 승급할래? 그렇지. 깔끔. 의지력이 필요할 것 같다. 회복은 안 돼도 너무 좋다. 아, 사실 암흑객이 뭐 깨 해봤자 몇 판이나 쓴다고 한 번에. 승급을 하고 가고 싶은데. 아, 명성 후달려. 명성이 안 돼. 명성 8밖에 없어. 명업진이야. 이그라이 가자. 이그라이라니. 개멋있잖아. 이그라이, 아, 이그라이. 이그라이 능력치 좀 후달리는데? 이그라이 이거 안 되겠는걸? 아 이거 너무 낮은데? 어 이그라이 딜로 가라 그냥. 어 너무 낮다. 이그라이님께서 좀 후달리네요. 진행하죠. 기껏 승급 시켜놨는데. 식량 없어서 죽는다거나. 지금 네 개밖에 없잖아. 아 뭔가 이상한 그림 그려진 대로 가고 있네요. 아 그리고 방종할 시간이네요. 어 되게 많아. 이번엔 멀리 온 것 같아. 고토로 하러 가지나 하고 남성과 여성들이 빈약한 그들의 소지품을 흐릿빛 내려놓았다. 드레치 때문에 도망 고향을 버리고 도망오게 될 줄이야. 누가 이들을 이끌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계획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봐. 그들을 추스려줘. 뭐 책임전가 당하는 기분인데? 맞는 말이야. 좋아요. 잘 해결됐고 내가 여기에 리더가 되는 걸로 마무리가 됐죠? 머리 위에 신석이 보였고. 조사합시다. 풍화된 바위는 오랫동안 방문객을 맞이하지 못했다. 가끔 멈춰서서 이 돌에 공물을 바친다. 하지만 신이 죽은 지금의 관습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어린 소녀가 다가왔다. 제가 만들었어요. 엄마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발켄의 룬을 발견했습니다. 흐리트 발디르라는 도전 과제가 깨졌네요. 밥 필요해. 명성도 없고 밥도 없어. 인간 그룹이 있다. 무게 떨어뜨렸다. 드레치. 합류하고 싶어. 사냥감의 위치를 알려주겠다. 합류하자. 음식 좀 있냐? 당신은 보급품을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명성 5. 식량 18. 아 그래. 18개 먹은 거 맞냐? 왜 이렇게 없어진 것 같지? 휴식하는 도중 한 사람이 너무 취한 나머지를 끝내 술을 전사들에게 쏟고 말았다. 사가게 사과하도록. 잠깐만 이거 어떻게 쉬는 건데. 아 이렇게 쉬는 거야 그냥 도중에? 아 그랬구나. 아 몰랐어. 아 이렇게 쉴 수 있구나. 이거는 그러면 이게 시작하는 거잖아.
아 잠깐만 잠깐만 밥이 없어가지고 내가 한번 쉴 수가 없는데? 밥이 5번까지는 된다는 거지. 5일은 버틴다. 쭉쭉 가봐. 작은 마을 찾았다. 신선 식량들이 있었다. 식량을. 아, 작은 마을에 들린 거죠. 여기까지 하죠. 너무 길게 하면 좀 그러니까. 재밌네요, 되게. 즐겁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뿅! 내일 봬요. 아! 너무 읽을 거 많아, 근데. 뿅!